누구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그중 에펠탑을 비롯해 세계적인 명소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파리는 말없이 걷기만 해도 지루할 새가 없어 여행자의 연인이라 불립니다. 제가 6년 전 유학하며 뮤지션으로 큰 성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라 투르 에펠, 에펠타워가 가장 가까이서 보이는 샹드막스 공원이에요. 에펠타워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구스타프 에펠이 건축한 건축물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잔디밭에 나와 피크닉을 즐기며 덤으로 멋진 에펠탑도 볼 수 있는 샹드막스. 에펠탑을 코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꼽힙니다. 오랜만에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에펠탑을 처음 보고 환호성을 질렀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장소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만 아는 에펠탑 사진 찍는 장소 알려드릴게요. 파리 생활만 2년 반. 끈질기게 에펠탑 사진 명소만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남들 모르는 곳도 많이 압니다. 네, 프랑스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파리 세 파리.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파리지. 파리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파리니까 그냥 걷는다는 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걷다 보면 뷰포인트에 도착. 와.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센강과 에펠타워를 함께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오, 예쁘다. 이런 장소에서 인생샷 하나쯤은 남겨줘야겠죠? 아름다운 생강이 에펠탑 전경을 한층 눈치있게 합니다. 5분 정도 걸어가면 또 다른 뷰포인트도 만납니다. 센강 위의 아치다리 드빌리 육교. 이곳 드빌리 육교에서는요, 철제로 된 육교와 철로 된 라 남드페, 철의 여인을 한 번에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도 되게 많아요. 드빌리 육교와 에펠탑 모두 1889년 만국 박람회 때 건립됐는데요. 이후 철거 예정이었던 두 구조물이 오늘날 인기 명소가 된 상황. 130년 이상 된 역사적 상징물 사이에 서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그 순간 떠오른 샹송. 하늘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한 파리의 하늘 아래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파리를 출발해 알프스와 지중해로 둘러싸인 남동부 내륙 지역 프로방스로 향합니다. 남부로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 태양빛. 풍경과 마을, 화창한 날씨가 어우러져 가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7시간 이상을 달려 도착한 프로방스.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하죠?
전부터 프로방스 오면 라벤더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라벤더가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365일 중 300일 이상이 맑은 프로방스. 세계적인 라벤더 산지로 유명합니다. 프로방스 알프 꽃다주류에 속한 이곳은 햇살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라벤더가 자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라벤더 마을로 손꼽히는 쏘. 보랏빛 물결을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여기 라벤더 밭에 도착했는데 라벤더가 없어요. 8월 중순까진 볼 수 있댔는데 한 발 늦은 걸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향기가 나고 여기 지금 다 전체에 라벤더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졸려요. 쏘의 주민 태오입니다. 라벤더 매. 예나 푸. Vous en avez un petit peu ici. 오. C'est tout. 이제는 볼 수 없는 보랏빛 물결. Il a fait beaucoup trop chaud. On a eu une très grosse sécheresse et c'est comme ça quoi. Mais l'année prochaine. Il n'y a pas d'autre chose pour. So donc vers le village. Après on a les courses hippiques jusqu'à 18h30. Il a l'air intéressant. Ouais, c'est marrant. Il faudrait passer. Bah oui, clairement. C'est votre voiture? Oui, c'est ma voiture. C'est très joli. Merci beaucoup. 어머, 너무 예쁘다. 실망한 마음 잊게 만드는 태오의 특급 무기. 와우. Ce soir il fait chaud, ça brûle. Oui, wow. 오픈 칸에? 와우,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어머. 그랬더만 왜? 와우,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오니바? 왜 오니바?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프로방스를 달립니다. 설렘이 주는 행복한 마음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프로방스의 거인이라 불리는 방투산 아래 인구 1,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쏘. 크기는 작지만 매년 여름 유럽 최대 규모의 라벤더 축제가 열리는 대단한 마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농가들은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저마다 분주하다는데요. 태훈의 가족 또한 저와 같은 관광객 맞이에 들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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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père avec qui on travaille, on distille ensemble notre gin. Donc, Ubari. Ubari, enchanté. Enchanté. Oui. Allez, on y va. Vous êtes un peu... Bah, c'est mon père. Si je ressemblais pas à mon père, ça serait bizarre, quoi.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가 꼭 닮은 부자입니다. Bienvenue à la distillerie de gin. D'accord. Bienvenue chez la Rouillard. 라벤더 농사만 짓다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진 증류소. 진은 칵테일 등의 원료가 되는 도수가 높은 술인데요. 라벤더가 들어가 프로방스 풍의 독특한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Donc ça c'est réellement la base du gin. Ça ce sont les baies de Genièvre. Ça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donc on a encore de la chance. Ce sont des baies de Genièvre qu'on a ramassées ici dans la région. On a un deuxième produit. 설명하다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디디 씨. 또 다른 공간으로 절 안내합니다. 바로 체험객을 위한 장소인데요. 저희가 진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지금 아틀리에를 만드셨대요.
Donc vous choisissez vos herbes. 맛과 향기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진 작업장. Même le gin, vous pouvez faire en fonction et après vous distillez sur les petits alambics et vous sortez avec votre bouteille de gin déjà préparée. 나만의 진을 완성할 생각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Après, tu peux choisir. On a citron, orange, abricot. On a du basilic, de la sauce. Si. 라벤더도 넣을 거예요. Si. 이렇게 선택했어요, 저의 진을. 오. 살구, 라벤더, 세지라는 요풀이에요. 이런 조합은 처음이라는 태우 부자. 우선 라벤더를 조금 넣자, 들어가자도. 에. 미니 증류기 속에 선택한 재료들을 모두 투입. 증류주는 물보다 에탄올에 끓는 점이 낮은 특징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슈. Et maintenant, on laisse, ça va travailler tout seul, ça va chauffer et après ça va couler le produit du gin. Pendant on a besoin combien de temps? Une demi-heure, 45 minutes. D'accord. Ah, 30분에서 45분 이렇게 두면 저만의 진이 완성된대요. 무슨 과학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Voilà. Voilà. Super. 잠시 증류소 안을 둘러보는 사이 30분이 훌쩍 흘렀습니다. 증류탑 안에서 기체 형태로 모인 알코올 성분이 냉각 과정을 거치며 액체로 변하는데요. 82도인데요.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막 뜨거워지겠죠, 먹으면? 안 돼. Mais sinon, ça va pas aller du tout, madame. On va le couper, vous allez boire après, mais là pour le moment, on va couper à l'eau et après vous goûterez. 무시무시한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 물로 희석하는 과정은 필수. 이제야 바로 마실 수 있는 진이 됩니다. Voilà. 저의 진이 완성됐습니다. 오, 제 40°. 이름하여 유발이표, 살구, 라벤더, 세비어, 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오이. 라벤더 향이 여전히 진해요. 와. 진. 끌리는 대로 택한 재료들이 과연 황금 배합을 만들어냈을지 기대 반, 설렘 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C'est très bon. Il est bon? Allez, je... 지금 다른 아저씨들도 맛보고 싶으시대요. 알레, 은희, 제 몽진. 즉석에서 벌어진 진 파티. 저의 진을 맛보고 싶어서. 아까부터 이분들 제가 진 만드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Merci, madame. De rien. Merci, madame. Merci. 일단 향기는 성공. 그렇다면 맛은? Super. Super. C'est bien. Je vois que tu es prête. On peut t'embaucher. Oh mon. 저 여기 취직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려. C'est vrai? Allez. Pas de problème. Allez. Compa. Deal done. Ça marche. Deal done. Combe. Combe. 베테랑 주조사가 된 양 뿌듯했던 시간. 가슴에 머금었던 진한 향기로움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라벤더 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며칠 전 수확을 마친 라벤더로 축제를 위해 2차 가공에 분주한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일손을 도울 일이 생겼습니다. Ici c'est pour faire quoi? Elle va t'expliquer comment faire des bouquets. D'accord. Donc tu vas faire des bouquets avec elle. Tu vas frotter un peu avant. D'accord. Faire les sachets. 라벤더 축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결실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죠. L'entonnoir nous permet d'avoir la jolie forme du bouquet. 밀레니는 라벤더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Et voilà. Et là, le bouquet est fini, prêt à être vendu comme ça. C'est pas facile, non ? C'est pas facile, non ? C'est 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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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 on le fait, non ? Pourquoi ça ne marche pas ? Là-dedans. Pareil, pour lui donner bien l'arrondi. Comme ça. Voilà. C'est bon. C'est un peu bizarre, je crois, non ? Vous le reprenez.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 마무리만큼은 깔끔하게 해봐야겠습니다 Et voilà 어떻게 사시겠어요? Il faut en faire 3000 maintenant donc 또 다른 적성을 찾아 좀 더 쉬운 방향제 만들기에 도전 여기 아이가 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매년 부모님을 돕는 올해로 경력 3년 차 꼬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세 번. 에피, 틱, 틱, 딱. 와라. 하지만 이 작업도 난 코스가 있었으니 바로 리본 묶기. 좀 짧은데 안쪽이. 어떻게. 왜 라벤더가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되게 좋아요. 지금 마음이 막 평온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이런 근사한 향기를 맡으며 사는 소 마을 주민들.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금세 풀릴 것 같은데요. 로마 시대 때부터 천연 입욕제로 쓰일 만큼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 라벤더. 바람결에 날리는 꽃내음으로 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라벤더 축제. 드디어 성대한 막이 오릅니다. 1985년부터 개최해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축제인데요. 라벤더 농부들이 직접 거리 행렬을 하며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것을 자축합니다. 축제장 한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라벤더 제품들. 직접 농사 지은 라벤더로 만든 식료품이며 각종 생활용품이 즐비합니다. 와, 오, 많다. 아, 다미안! 다미안, bonjour! 빈 도미? 뭔, 임팩카로. 오, 다미안의 가게에 왔어요. 우와. bonjour! bonjour! 세 멜라니. 오, 부럽다. 세번. Donc là par rapport à ce qu'on a commencé à préparer hier, on retrouve tous les petits sachets de fleurs. C'est ce que tu fais. Voilà, donc tout ce qu'on a préparé petit à petit, donc il y a les sachets, il y a les bouquets aussi qu'on a pu préparer. 산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품질. 1년에 딱 하루 열리는 쇼핑 명소입니다. 라벤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Bonjour Nuna. Oui, bonjour. Il y a deux types de coupes. Donc il y a les coupes amateurs et les coupes professionnelles. Et en fait, on va couper la lavande avec la faucille. On va couper, d'accord. On va couper avec exact. 라벤더 자르기 경기.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빨리 자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데. 이기고 싶은데. Faut faire attention quand tu coupes, ça monte comme ça. Si tu tires, ça monte vers la main, donc il faut bien vers le bas. Ah, vers le bas. Vers le bas. Sinon, ça glisse et ça monte sur la main. Les chaînes. 도시에서만 살아 낯질 경험은 전무한 상황.
하지만 승리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15kg까지 넣을 수 있다고 잘해보라고. 이삭을 매니까 더 비장해져요. 15kg 채우겠습니다.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덤으로 향기로움에 취할 수 있는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기의 시작은 참가자 소개부터. 베를린에서 오셨어요. 18번 주자 태호에 이어 19번 주자 제 이름이 호명됩니다. 되게 인터내셔널한 경기네요. 전 세계에서 다 오셨군요. 라벤더를 따러. 한국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총 20명.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라벤더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며 얼마나 많이 베느냐가 관건. 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알레비. 알레비. 이왕 한 거. 이왕 한 거. 한국 아줌마의 힘을. 초보 농사꾼이 낮과 씨름하는 사이 몇몇 보따리는 제법 두둑합니다. 마침내 경기 종료.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아니요,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났대요. 굿게임. 이거 굿게임. 그래도 처음 낯질한 것 치곤 만족할 수 있는 수확량인데요. 화살은 이미 당겨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땀방울의 무게가 발표될 때마다 다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이번엔 태호 차례. 태호 8kg 했어. 태호의 선전에 힘입어 저도 자신 있게 등장. 과연 결과는? 생킬로. 메르시.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차려진 시상식 무대. 와. 순위 발표 역시 국제 경기다운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11등. 20명 중에 11등. 떼오? 5등! 미양토? 미양토. 드디어 제 차례. 성적과는 무관하게 마음만은 위풍당당. 등수가 중요한가요? 수상 퍼포먼스만큼은 1등. 흥겨운 축제에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죠?
라이브 악단의 연주에 맞춰 모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절로 형성되는 공감대. 이런 게 바로 음악이 주는 힘이겠죠? 가사를 몰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하나가 된 기분. 아,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 울컥해요. 프랑스 곳곳을 다니며 거리 공연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소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시간. 비록 라벤더 수확은 끝났지만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미소를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되게 향기로운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어디선가 라벤더 향기가 날아든다면 8월의 프로방스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